예, 오늘은 539쪽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원가 회계 했었죠. 그죠? 원가 계산하는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죠? 합산. 오늘은 이제 요번 내가 원가 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요거는 이제 관리 파트, 관리 해결을 합니다. 관리 부분, 여기에서는 첫째 표준 원가 계산, 두 번째는 전부 또는 직접 원가 계산, 그리고 세 번째는 요게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 그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표준 원가 전부와 직접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기타 먼저 요부터 해볼게요. 표준 원가 자 표준 원가 계산 이 부분은 교재 539쪽. 539쪽입니다. 찾았죠? 오늘 왜 친구 안 왔어요? 같이. 이게 더 바쁘지. 아, 연말이라서. 바쁘겠다. 표준, 우리가 이제 표준이 있죠, 그죠? 표준. 표준이 뭐죠? 표준. 뭐 알죠, 그죠? 표준. 요거 하나 만드는데 표준. 예를 들어, 1,000원 들어간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요런 분필 하나, 그죠? 만드는데, 100원 할게요. 뭐 100원 너무 적습니까? 1,000원 할까? 1,000원, 요 1,000원 들어간다, 그죠? 1,000원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공장에서 실제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그죠? 표준치는.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1,300원 들어갔더라. 우리가 해봤죠, 그죠? 요걸 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해보기 위해서 실제 해보니까 1,300원 들어가더라. 그럼 차이가 생겼다, 그죠? 얼마가 생겼죠? 300. 자, 표준이 1,000원인데 요거 하나 만들 1,000원 들어가는데 실제 만들어 보니까 1,300원 들어갔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맞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표준이 1,000원인데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실제 1,300원 들어갔더라.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입니까? 불리입니까? 불리하죠. 많이 들어갔잖아. 불리. 이게 불리한 차이다. 알겠죠? 그죠? 실제가 크면은 뭐? 불리. 실제가 작으면 유리.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요거. 요게 주어집니다. 요거 알아보는 게 시험 문제. 문제. 알겠죠? 유리냐, 불리냐. 표준과 실제, 항상 요걸 생각하세요. 실제가 크면은 뭐다? 분리. 실제가 작으면은 유리. 알았죠? 이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리한 차이가 생겼다. 그죠? 왜 불리한 차이가 생겼는지, 왜 실제가 많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이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죠? 원인 분석. 표준보다 실제가 왜 많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요 원인을 분석해서 실제가 많이 들어간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소해야 되겠죠. 해소함으로써 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죠. 그죠? 원가 절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말하면은 구조조정도 하고 이럽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을 줄여야 되잖아. 월급을 낮추든가.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원가 절감한다. 원가 절감. 아시죠? 원가를 관리한다. 원가를 통제한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원가 절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원가를 절감하는 거는 종업원들이 합니까? 사장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사장 입장에서 하는 게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자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무슨 회계다? 관리 회계라 하는 겁니다. 이래죠? 예. 아, 관리 파트구나. 여기서는 원가 계산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이 계산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자료가 이미 주어진다. 이 계산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표준은 주어집니다. 여기 주어진다. 요거 주어지면 우리는 요거 알아보면 된다. 그죠? 분리냐, 유리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을 딱 세웠다. 그죠? 지금부터 이제 알아본다. 요거. 알겠죠? 그럼 이제, 아, 그럼 이제 알았다. 이제 원가 계산할 때, 원가 자료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어떻게? 예? 그렇지. 직접 재료비 또, 직접 뭐 했죠? 노무비. 구분했죠, 그죠? 또뭐 했었죠? 제조, 간접비. 이렇게 예.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다. 재료비 차이. 그럼 재료비는 그러면은 표준 재료비와 실제 재료비 차이. 노무비도 표준 노무비와 직접 노무비의 차이가 유리 분리되겠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재료비 차이를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누어서 그죠? 이것도 나누어 줍니다. 재료비라는 거는 재료 그죠? 재료 한 개 100원짜리 50개를 사용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나사 같은 게 있잖아. 그죠? 한개 100원 하는데 50개를 사용했다. 그럼 재료비 얼마 들어갔죠? 5천 원 들어갔잖아. 그죠? 5천 원 곱한 거잖아. 요게 뭐죠? 단가. 한 개당 가격이잖아. 그죠? 가격, 요거는 뭐죠? 수량, 수량이죠. 그럼 우리가 재료비를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 가격과 수량을 구분합니다.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따로따로. 알겠죠? 그러면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 또 표준 수량과 실제 수량. 만약에 표준이 80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100개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죠? 분리. 그죠? 만약에 80원짜리인데 100원 들어와서 막 분리. 만약에 수량이 60개인데 50개 들어갔다. 표준이 6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50개 들어갔다. 유리. 알겠죠? 이래 분석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요걸 구분한다. 그죠? 무슨 차이?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했고. 노무비는 마찬가지. 우리가 월급 일한다, 그죠? 일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급. 한 시간에 임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죠? 최저임금 나오잖아, 그죠? 한 시간에 만약에 8,000원 받는다? 나는 시간당 시급이 8,000원이다. 이달에 내가 작업을 100시간 작업했다. 이달에 월급 받았던 얼마죠? 80만 원. 그죠? 요게 뭐죠? 시간당 8천 원. 요걸 시급이잖아. 시급을 앞으로 임률이라 이렇게 표현하. 여기서는 임률. 시간당 시급의 임률을 합니다. 여기서 임률. 요게 뭐죠? 시간이잖아. 시간. 그럼 만약에 한 시간에 표준이 7천 원인데 나는 8,000원 줬다면은 무슨 차이? 분리. 그죠? 그럼 만약에 시간이 노무비 작업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이건 원래는 110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100시간 소요됐다. 그럼 뭐죠? 유리. 알겠죠? 요거는 분리. 이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분리. 요거는 여기 적게 들어갔으니까 유리.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 아셨죠? 예, 그러면은 노무비는 어떤 차이다? 임률 차이. 그죠? 또 무슨 차이?
시간 차이. 아, 네 개로 구분했구나. 네 개. 알았죠? 네 개를 잘 보세요. 저 앞쪽, 앞쪽. 무슨, 시작. 다시, 시작. 가수, 임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수가 임신했다. 기억할 때,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 가수가 임신했다. 할 때는 띠마 되잖아.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시간 차이. 네 개. 알겠죠? 요네 개. 가수 임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할 필요 없으면 여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고, 지금 할 필요 없는데, 요거는. 회계원에서는 크게 잘 출제를 안 하면 여기서 다 출제하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보세요.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라 그랬는데,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다, 그죠? 요 차이라는 거는 뭐와 뭐의 차이다 그랬죠? 표준과 실제. 그럼 가격 차이라는 거는 무슨 가격? 무슨 가격? 표준 가격 또 실제 가격 그 차이다, 그죠? 되잖아. 응? 그럼 수량 차이는 무슨 차이? 시작.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그렇죠. 요거는 수량 차이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그죠? 그 임률 차이는 뭐? 시작. 다 같이 시작.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그렇지. 시간 차이는 시작.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알았다. 이건 알겠죠? 지금까지.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요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나왔다. 그죠? 차이인데, 그러면은 전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격 차이에다가 수량을 곱하면은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반대로, 요 수량 차이에다가는 반대로 뭘 곱하고? 가격을 곱하고. 반대로. 임률 차이는 뭘 곱하고? 시간. 시간. 맞죠? 그죠? 여기는 뭘 곱하고? 임률. 요를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오잖아. 노무비가. 그죠? 차이 금액이. 그리고 이제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앞에 요, 앞에 요. 실표, 실표. 다시 시작. 실표, 실표. 요거는 실제. 요거는 표준. 실제 표준. 예, 끝났습니다. 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이 지금 내가 식을 네 개를 만들었는데 이건 암기할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은 만들면 돼요, 이거는. 그죠? 뭐 만들 어렵지 없잖아, 그죠? 가수 임신하고 나서 표준 가격, 실제 가격, 그죠? 표준 수량 실제 하고 나면은 반대로 요는 가격을 곱하고 수량 곱했다, 그죠? 요거는 시간 임률이고. 요거 뭐 하면 된다? 실표, 실표. 알겠죠? 이제 만들었다. 그죠?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됐다. 그죠? 자, 이제 문제 나옵니다.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죠? 표준 가격이 100원이다. 실제 가격은 80원이다. 실제 수량이 만약에 30개다. 그럼 가격 차이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4개 중에서 3개 주어지고 하나 물어보죠. 아니, 예, 무슨 말 알겠죠? 항상 네개 중에서 세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주어졌다, 그죠? 요거 물어봤다. 요거 차이 얼마? 20. 곱하면 얼마? 600. 600이지, 그죠? 600 맞죠? 600인데 유리입니까, 불리입니까? 실제가 적잖아. 적으면 뭐요? 적으면. 허허이, 요거 폼이 샀어요. 요게 적으면 뭐라 그랬죠? 유리, 크면은 분리. 알겠지? 처음 하니까 헷갈리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여기만 돼. 실제가 많이 돼 갔다. 분리. 실제 적으다 하면 유리다. 그죠? 요거는 지금 요거 한 비교해. 요거 비교해. 요게 적잖아. 뭐죠? 유리. 답. 600은 유리한 자리. 답입니다. 알겠죠?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이렇게. 알았죠? 자, 또 보세요. 만약에
표준 수량은 25개다. 실제 수량은 30개다. 알았죠? 그리고 표준 가격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50이다. 100이다. 100. 100을 할게요. 자, 요래 주어졌답니다. 수량 차이 얼마고. 자, 여기는 우리가 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25에다가 30을 빼면 마이너스 5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절대치. 그 문제가 이게 앞에 나와도 식은 관계없다. 똑같다. 그러니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차이가 얼마? 5다. 그죠? 5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죠? 500. 수량 차이는 500이 나왔는데 여기 500인데 표준과 실제를 비교, 실제가 크다? 여기 크니까 무슨 차이? 분리. 네, 다 있습니다. 그죠? 알았죠? 그러면 재료비 차이는 가격 차이가 600은 유리한 차이고 수량 차이가 500은 불리한 차이라면은 총 재료비 차이는 얼마일까요? 얼마? 어? 얼마? 요거 더하면 얼마? 600 유리와 500 분리를 더하면 얼마죠? 100은 유리. 그렇지. 그죠? 상기해야죠. 100은 유리한 차이다. 그죠? 100은 유리. 알았죠? 자, 이번 임료 차이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표준 임료는 500원이다. 실제 임료는 470원이다. 실제 시간은 40시간이다. 주어졌다. 임료 차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임료 차이. 예. 그 얼마죠? 응? 여기 지금 얼마? 30이죠. 사고 얼마? 1200이지. 1200인데 표준과 실제에서 실제가 작으니까 무슨 차이? 유리. 유리한 차이다. 그죠? 자, 요거 그대로 적을게요. 여기에 표준 임료 500은 그대로 요래 주어지고 실제 시간은 40시간. 표준 시간은, 예, 여기 36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시간 차이 얼마고. 예? 여기 지금 차이가 4 나왔잖아. 마이너스 4이는 거 결대치니까 4에다가 500 곱하면 얼마? 2000이죠. 2000. 알았죠? 실제가 크다? 뭐죠? 분리. 분리. 그러면은, 1200은 유리와 2000은 분리면 총 얼마? 800은 분리한 차이. 그죠? 답이 나왔다. 끝났습니다. 차이 분석. 이게 시험 문제다. 알겠죠? 이게 표준 원가 계산입니다. 그럼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죠? 만약에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 보세요. 요런 문제가 나왔다. 그죠? 네 개 중에 세 개 나오면 하나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때 요게 주어졌습니다. 요거 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600 유리잖아. 그죠? 요 갈로 진짜 보세요. 이 갈로에서 30을 곱하니까 600이 나왔다. 그죠? 요건 얼마? 이거 나눠주면 되잖아. 20. 요거 차이 20이죠. 요거 차이 20이라는 거는 요 X는 요거보다 20이 클 수도 있고 또 20이 적을 수도 있죠. 요걸 봐야 되지. 유리잖아. 유리는 실제가 작아야죠. 요게 작다는 요즘 커야 되지. 답은 얼마? 100. 두 번째. 요거. 이 갈로에서 100을 곱하니까 500이다. 요걸 얼마? 5. 요거 차이가 5라는 거는 X는 요 숫자보다 5가 클 수 있다. 그죠? 크면은 30이잖아. 그죠? 5가 적으면 20이죠. 요게 뭐죠? 분리. 분리라는 거는 실제가 크다. 커야 되잖아. 답. 요거는 요게 차이가 30이니까 바로 20이 나왔다. 1200이 나왔으니 X는 얼마? 이게 30이니까 나눠주면 얼마? 40. 바로 나오잖아. 그죠? 요거는 얼마에다가 500을 곱하니까 2000이다. 요걸 얼마? 40. 맞잖아.
사실이고 사지 사사 그죠 사 그럼 요 x는 요보다 4가 클수 있다 그죠 4 크면은 44고 4가 적으면 36이잖아 여기 뭐죠 분리잖아 분리는 실제가 커야 돼 여기 커야 되니까 답은 얼마 예 이게 표준 원가 계산 끝났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래하는 거 요게 표준으로 자 이제 요거는 제로비 차이와 농업비 차이다 그죠? 해서 가수가 임신했다 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 그죠? 문제가 나오면은 예, 가격 차이, 수량 차이 해서 네 가지 식을 만들 식은 암기할 필요 없다 그죠? 암기하면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암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을 만드세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책을 봅니다. 545쪽. 545쪽에 2번 문제. 2번 찾았어. 2번 찾았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농업위의 내역이 다음과 같다.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인가 묻고 있습니다. 박스에 보니까 표준 임료는 시간당 60원이고, 실제 임료는 시간당 60인이고 실제 생산에 허용된 표준 시간은 1,500시간이고 시간 차이가 불리한 차이가 6,000원이다. 그죠? 시간 차이 여기 나왔죠. 요 시간 차이를 우리 다른 말로 능률, 농업이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량 차이 있죠? 요것도 다른 말 우리는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한다. 알았죠? 능률 차이다. 그럼 지금 문제 2번 문제에서 힌트가 여기 나왔잖아, 그죠? 요거, 요거 주어졌죠? 시간 차이가 주어졌다.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이거 대입한다. 알았죠? 그거 보니까, 천원, 육천원 불리한 차이다. 불리한 차이가 육천원이다. 주어졌고, 그죠? 대입합니다. 시험 만들어 놨다. 표준 시간 찾아보세요. 몇 시간이죠? 그거 몇 시간? 1,500시간. 주어졌죠? 마이너스 실제 시간 구해보세요. X. 여기다가 곱하기 표준 임률 찾아보세요. 표준 임률 얼마? 60. 구하면 되겠네. 자, 보세요. 이 관로에서 60을 곱하니까 600 나왔다. 이거 얼마? 100. 100이잖아. 100에다가 60, 60 맞지? 요 차이가 100이라는 거는 요거는 그러면은 요 숫자보다 100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잖아. 100이 크면 얼마? 1600. 적으면은 1400. 요게 뭐다? 분리. 분리는 실제가 커야지. 커야 돼. 답 얼마? 1600. 답 1600이잖아. 1번 정답이네. 그죠? 답 1번.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요래 구하시면 된다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이제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9번 농업이 자료 다음과 같다. 표준 농업이 얼마고 그죠? 박스를 보세요. 실제 시간 실제 농업이 임률 나와 있고, 임률 차이가 나왔네. 유리한 차이가 60, 이게 임률 차이가 60만 원 유리한 차이다. 임률 차이가, 주어졌고. 대입합니다. 자, 표준 임률이 얼마죠? 응? 구하라 그랬잖아. X. 구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실제 임률이 얼마죠? 얼마 나왔습니까? 그거 읽었어요. 750 나와 있네. 그죠? 다음에 요거 뭐죠? 실제 시간 찾아보세요. 실제 시간 몇 시간? 응? 2만. 끝났네. 다음에 찾으면 되겠다. 그죠? 요 갈로. 이 갈로에서 2만을 곱하니까 60만 나왔다. 요거 얼마? 30. 30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와 요거 차이가 30이라는 거는 요게 30클수 있다 그죠? 크면 얼마? 780. 30 적으면 얼마? 720이잖아. 무슨 차이? 유리. 유리는 실제가 요게 작아야 되죠?
답은 얼마? 그렇지. 답 780. 알았죠? 예. 그럼 제가 지금 문제, 8문제를 했습니다. 그죠? 8문제. 연습해 봤잖아. 그죠? 됐어. 이게 차이 분수.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가 안 가면 우선 말씀하시고. 다 알겠죠? 그죠? 예, 차이 분수 이러다. 노래하는 거다. 식 만드는 거 만졌다. 여러분들 이제 체크하면 된다. 그죠? 아, 가수 임신해가지고. 아시겠죠? 이제 표준 원권 이렇게 정리 끝났다. 이제 복습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거, 요거. 요거는 끝났다. 그죠? 이제 이리 오세요. 앞으로 돌아와야 되면 요거는 앞부분에 제가 순서를 바꿨으니까 뭐 관계없잖아. 그죠?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예, 표준 원가는 우리 교재 529쪽입니다. 아, 표준 아니고 전부와 직접 529쪽. 529쪽이네. 그죠?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직접 원가는 다른 말 변동원가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원가, 그죠? 여기도 원가 계산이니까, 원가 요소는 이라고 하죠, 그죠? 원가 요소는 이 관리에 나오면 이 나옵니다. 원가 직접 제로비, 직접 농업,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직접 제로비, 농업이 제조 간접이잖아, 그죠? 이게 이제 직접 경비, 그리고 뭐가 있죠? 제조 간접이죠, 그죠? 제로비 노무의 경비인데, 그런데 이제 이 관리 부분에 오면은, 이 부분에 오면은, 예, 우리 원가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경비는. 예, 거의 안 내죠. 그죠? 경비는 거의 없다 보니까. 경비는 대부분 간접 경비입니다. 간접 경비. 원가에서 요거다. 그죠? 방금 우리 했잖아요. 표준 원가 계산, 자, 보세요. 요 부분에서는 원래 요 차이 세 개인데, 요거는 회계학에서 주로 나오니까, 회계원리에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거의. 이거 뺐고, 알겠죠? 원래 있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는, 요렇게 하잖아, 그죠? 요건데, 요걸 나눠버려요. 여기에서 요거, 요거. 요거 어떻게 나오느냐. 요런 식으로,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를 구분합니다. 여기 와서는, 원가 요소가. 그래서, 다시 적어볼게요. 직접 제로비, 전부와 직접에 오면은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줘, 이렇게. 그 제조 간접비 나누어가지고 변동비와 요거는 떼버리고, 알겠죠? 네 개로 구분합니다. 네 개로 구분하는데, 요걸 알아야 돼, 요거, 요거. 요게 무슨 소린지, 그죠? 그럼 변동 고정 간접비하고 제조 간접비하고 고정적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잖아. 네.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세요. 이런 그림 그렸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거 옷 몇 가지 옷 요거 옷 만들고 또 뭐 만든다 그랬죠. 뭐 세 가지 만들었잖아. 옷 만들고 또 의자, 또, 칼, 요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죠? 요를 만드는데, 요게 뭐죠? 전기, 요거는 수도. 그리고 이 건물에 뭐가 있다? 집세. 그죠? 또 이 건물에 보험료. 뭐, 등등 있죠, 그죠? 이렇게. 요런 그림 그렸었죠? 그죠? 요거 전기요금, 요거 수도요금, 집세보험료 했잖아. 그죠? 자, 여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간 거는 직접비입니다. 요런 걸 묶어서 뭐라 하죠? 간접비죠. 이게 간접비입니다. 간접비. 알겠죠? 이게 뭐 간접비잖아. 이런 게 간접비다. 간접비. 그런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매월 금액이 똑같습니까? 매월 다릅니까? 다르겠지, 그죠? 전기요금 매일 똑같이 안 나오잖아. 금액이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요건 변동비라 합니다. 집세는 매월 똑같죠? 고정비라 합니다. 고정비. 알았죠? 내가 물건을 100개를 만들든 200개를 만들든 집세는 똑같잖아. 고정비. 이걸 100개 만들어서 밤샘이 했다. 이것도 많이 나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작업을 양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요런 거는 변동 제조간접비. 요걸 뭐라 한다? 고정 제조간접비. 이해되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요걸 무슨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 요거는 고정 제조간접비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이거 전부를 다 제조원가로 보는 게 맞잖아. 그걸 전부 원가 계산합니다. 전부 원가 계산. 요거는 빼고 요것만 원가로 보는 걸 직접 원가 계산합니다. 직접. 그래서 그럼 요렇게 간단하죠. 그죠? 요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전부를 더한 게 이게 제조 원가인데. 요? 보세요. 이걸 전부를 제조로 보는 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 여기까지만 원가로 보는 거는 뭐다? 직접 원가 계산. 알았죠? 요거는 비용으로 빼버립니다. 비용 처리. 이때는 이제 요건 비용 처리해버리죠. 그래서 요건 이제 직접비, 이걸 또 다른 말로 직접비라면 직접비. 그래서 직접 원가 계산. 또는 금액이 변동되니까 변동, 요것도 다른 말로 변동이라 하기도 합니다. 변동. 그래서 요걸 또 다른 말로 변동 원가 계산이라 하기도 한다. 자, 다시. 요,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와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를 전부를 제조원가로 보는 것은 무슨 원가? 전부 원가. 요걸 빼버리고 여기까지만 원가로 보는 것은 무슨 원가? 직접 원가. 요거 하나만 얼마 돼요? 요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우리는 묶어서 요거 원가를 본다, 그죠? 변동비율 고정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말 뜻을 아시겠다,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럼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래 나왔다. 직접 재료비가 100만원 발생됐다. 직접 노무비가 60만원 발생됐고, 변동 제조간접비가 40만원 발생됐고, 고정 제조간접비가 30만원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에 요게 한 달간 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 한 달 동안 물건을 만드는 거 몇 개를 만들었느냐? 1000개를 만들었다가 이 중에서 물건을 몇 개를 팔았느냐? 700개를 팔았답니다. 알았죠? 그럼 이때 요 조건 하에, 그죠? 그럼 이래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래 묻죠. 전부 원가 계산을 했을 경우에 제조 원가가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전부 원가 계산을 해서 제조 얼마고, 직접 원가 계산을 했을 때는 제조원가 얼마고, 이렇게. 또 그러면 이번에는 한 개당 그 제조 단가가 얼마고, 그러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고, 그럼 그 전부와 직접의 이익의 차이가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했던 거 생각하세요. 전부에 대한 제조원가, 이거 다 담아야 되죠. 저거 보면 되잖아. 그죠? 다 다하면 얼마죠? 얼마? 230만원. 그죠? 직접은 여기까지만 다하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얼마? 200만원. 맞죠? 제조원가. 자, 단가를 물었다. 몇 개 만들었죠? 1000개. 1000개 만들었잖아. 한 개 얼마? 230만원인데 1000개 만들었으니까 한 개 단가 얼마? 1000개 만들었으니까 1000 띄고 나면 얼마? 2300원. 맞죠? 그죠? 요때는 단가 얼마? 1000 띄고 나면 얼마? 2000원. 한 개. 그죠? 자, 한 개 요 2300원 왜 나오는지 알겠죠? 2000원 알겠죠? 1000개 만들었다가 700개 팔았다. 몇 개 남아있죠? 300개 남았죠?
한 개 얼마짜리가? 2,300원짜리. 그럼 얼마 남았죠? 300개 남아있잖아. 한 개 2,300원짜리 얼마? 69만원. 한 개 2,000원짜리가 300개 남아있다. 얼마? 60만원. 기말이 크면은 이익이 크다 그랬잖아. 기말의 차이가 이익이 항상 같아집니다. 알겠죠? 기말이 여기 크죠? 여기 크잖아. 여기 크죠? 이익도 크다. 알았죠?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다. 항상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가 크죠? 9만원 크다. 전부가 9만원 크다. 네,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전부와 직접이다. 물어볼 수 있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물어보는 거 제조 원가, 제조 단가, 기말 이익의 차이 주어진 자 열에 딱 주어지고 요 문제 하나만 딱 이해하면은 뭐 간단하잖아, 그죠? 전부와 직접, 그죠? 뭐 어려울 거 없고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원가 요소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판매관리비 나왔다 그런 거는 제외,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요걸 물어본다, 그 요걸 물어보는 이걸 바로 물어보면은 이걸 물어보면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몇 번 해야 되죠? 이거 3번, 여섯 번 해야 되잖아. 요걸 바로 우리가 바로 구하는 방법이 없느냐?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바로 구할 때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래 구합니다. 요 이익의 차이가 발생한 거는 요것 때문에 생기잖아, 그죠? 요게 원가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잖아, 그죠? 그래서 고정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중에서, 요 중에서 생산량 분의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거, 재고 남아있는 것만큼 이 차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요게 바로, 자, 보세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30만 나와있잖아. 30만에다가 곱하기 생산량 몇 개? 1,000개. 1,000개. 판매량 몇 개? 700개. 1,000분의 300. 그죠? 30만원 곱하기 1,000분의 300은 얼마 나오죠? 9만원 나옵니다. 알겠죠? 요게 생산량이 요거보다 크면은 요게 전부가 크다. 이래 보면 돼요. 요게 크면은 전부 크다. 뭐 같다는 답 맞잖아. 그죠? 항상 요 생산량이 크면은 전부가 크다. 알았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크면은 판매량이 크면은 요거는 직접이 크다. 반대가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거의 안 냅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항상 요게 큰 경우가 나온다. 전부가 크니까 항상 요게 생산량이 항상 큰 게 나온다. 알겠죠? 그럼 직접이 큰 경우는 언제냐? 보세요. 요게 크다는 거는 천 개를 만들었다가 1,200개 팔았다 이 말이잖아. 천 개를 만들어 1,200개 팔 수 있습니까? 천 개 만들어도 1,200개 팔 수 있습니까? 예? 못 팔죠. 지난달에서 넘어간 게 있어야 되잖아. 기초 재고가. 그죠? 2월 상품이 있어야 되겠지. 2월 상품이 있다는 거는 기초가 있으니까 기말의 기초는 반대가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직접이 커져버립니다. 요 경우는 안 나오니까 여기 크다. 알았죠? 전부가 크다 하면 됩니다. 예? 예. 이익의 차이를 물으면은 고정 간접비에다가 생생판. 알았죠? 요래 하면 된다. 요게 우리가 전부와 직접입니다. 문제. 예, 됐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보세요. 요거. 이걸 우리는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하나 이러면 변동비라 이러면 변동비. 요거는 고정비. 요걸 우리가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요 세 개를 묶어서 변동비다. 요걸 우리가 고정비다.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 그럼 원가 요소를 또 여기 오면은 그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죠? 변동비와 고정비다. 이렇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어떠냐 하면은, 보세요. 뭐냐 하면은, 요 변동비라는 건 순수한 물건의 원가다. 내가 만약에 요 분필 지우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요게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500원 들어간다. 요게 변동비를 하는 겁니다. 변동비. 쉽게 말해서. 알겠죠? 요게 뭐냐? 집세 같은 거, 집세. 이거는 물건에 대한 원가고, 이건 집세, 집세. 알겠죠? 집세가 300원 들어간다. 그래서, 요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죠? 800원 들어간다. 이게 다시, 우리가 이제 이게 원가, 이제 원가 요소로 줄여가지고, 이걸 묶어서, 요걸 묶어서, 무슨 비, 변동비, 요걸 뭐라고,
고정비를 하기도 한다. 알았죠?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무선비, 변동비. 요걸 밑에 뭐라 하고? 고정비. 그 변동비 하면은 순수한 물건의 원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 물건의 원가, 이거 천 있잖아, 천. 그죠? 천이라든지 이 고무 같은 게 이런 거죠? 요런 원가를 변동비라 하고, 요게 뭐냐? 집세 같은 거, 집세. 응? 집세. 집세. 알았죠? 고정비다. 요거 하나 만드는데, 변동비가 800원, 아, 500원, 고정비가 3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물건을 만드는데 원가가 모두 800원 맞죠? 800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공장 가동률이 몇 프로냐? 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70%밖에 가동 못하고 있다. 70%다. 가동이 70%. 물량이 없어서 100% 가동 안 하고 70%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때 주문이 들어왔다. 요 30%를 더 만들 수 있는 주문이 들어왔다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그죠? 자, 내보고 600원에 만들어주세요. 이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00원에. 지금 물건이 얼마짜리죠? 800원짜리잖아. 800원짜리를 600원에 만들어주면 내가 손해보잖아. 그죠? 손해보죠?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장 입장에서는 요 집세는 공장을 70% 가동하나 100% 가동하나 이거 어차피 더 가는 거잖아. 요것만 딱 보고 봅니다. 요거. 그죠? 요거보다 여기 많잖아. 100은 남죠? 그, 요거는 이익이 남으니까 이런 주문은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것보다는 적지만 어차피 이걸 어차피 더 가는 거잖아. 어차피 고정비는 집세는 어차피 더 가는 거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요걸 보고 판단하잖아. 요걸 보고, 요거보다 높으니까 이거는 주문을 받아들입니다. 수락. 요것보다 내려가면은 거절해야 되지. 그거는 무조건 손해보니까 안 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장사하는 사람들 왜 믿지고 판다 하잖아. 그 거짓말입니다. 요거 이하는 안 판다 이거지. 항상. 요거 이하는 팔지만 요거 이하한테는 안 되잖아. 물건의 원가 이하 떨어지면 뭐 팔아도 손해보는데 뭐. 그래, 안 판다. 떨이 할 때는 몰라도 그 외에는 절대 안 팝니다. 요건 일을 할 수 없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 요거는 요거 어차피 요거는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 요거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건 누가 하죠? 종업원이 합니까? 사장이 하는 겁니까? 사장이 관리 청사잖아. 그래 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자 보세요. 요 원가를 전부 원가. 요 원가에서는 뭐라 한다? 변동 원가, 직접 원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요때 요게 필요하다 이거 요거요. 요게 무슨 원가 계산이다? 직접 원가 계산. 다른 말로 변동 원가 계산. 그 직접 변동의 필요성을 알겠죠? 그죠? 우리가 외부에 갈 때는 요걸 기준에서 합니다. 요거. 내 손해봤다 가지 절대 이익받다 안 갑니다. 그죠? 손해봤다 하고 실제는 요거 가지고 판단. 요때 필요한 게 변동 원가 계산, 직접 원가 계산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있잖아. 요 우리가 매출액에서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있죠? 변동비를 뺀 거. 요걸 뭐라 하나 이러면 한계이익이에요. 한계.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공헌이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헌이익. 아, 매출액에서 변동비만 뺀 거. 변동비만 뺀 상태를 우리는 공헌이익이다. 요것도 이익에 공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헌. 알았죠? 예. 여기다가 이제 비로소 고정비까지 빼버리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실제 이익이 되겠지. 그죠? 이게 순수한 이익이다. 만약에 매출액이 100원입니다. 변동비가 60원이다. 공헌이익은 얼마 되죠? 40원. 만약에 고정비가 30원이랍니다. 이익은 얼마? 10원. 그죠? 알았죠? 매출에 대한 변동비 비율을 변동비율. 매출에 대한 공헌이익 40%의 공헌이익률, 매출에 대한 고정비 비율을 고정비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동비율은 60%, 공헌이익률은 40%다. 요거 두 개는 항상 몇 프로 된다? 더하면 몇 프로? 100%. 그죠? 100%. 그럼 이제 요 이익이 제로, 이익이 0이 된다.
여기에 뭐죠? 뭐죠? 본전이잖아. 본전. 이익이 없는 게 본전입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손익분기점이라 하나. 손익분기점. 우리가 손익분기점 가는 말이에요. 본전, 본전. 알겠죠? 본전이다. 요게 본전, 이익이 없는 상태가 본전이다. 자, 보세요. 요게 본전되기 위해서는, 제로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 돼야 여기 제로 되죠? 40은 돼야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 본점이 되기 위해서는 공헌이익과 고정비 항상 어떻게 된다? 같아지지. 그죠? 여기 같을 때 제로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 말이, 우리 여기서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그죠? 문제에서 공헌이익률이 만약에 40% 주어졌다. 공헌이익률이 40%다. 손익분기점이라면 고정비도 몇 프로? 40%. 같아진다. 공헌이익률이 40%면 고정비율도 몇 프로? 40%. 그러면 공헌이익률이 40%면 고정비율은 40%면 변동비율은 몇 프로? 60%. 공헌이익과 고정비는 같고, 요거 두 개는 항상 몇 프로? 100%. 알았죠? 요거 하나.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하고 지출비가 문제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봅니다. 533쪽에 1번. 533쪽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다음 영업을 개시한 자료다. 이때 직접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 중에서 이익을 어느 방식이 어느 만큼 높게 계산되는가, 이익의 차이를 묻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으면, 자, 이익의 차이는 여기 대입하자. 여기. 고정간접이 곱하기 생생파, 이거 바로 대입합니다. 그 고정간접 제도는 찾아볼까요? 얼마 나와 있죠? 250만 원. 그대로 대입합니다. 생산량 몇 개? 생산량 몇 개입니까? 몇개 나왔죠? 문제에서 찾으세요. 생산량 몇 개? 응? 없습니까? 제품 제조 나와 있잖아, 그게. 만 개, 만드는 거. 만개 맞죠? 만 개분의 만 개. 판매량 몇 개입니까? 9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만 분의 천, 10분의 1이네. 요거 10분의 얼마? 25만 원. 전부가 크다. 어? 전부가 25만 원 크다. 정답 1번. 그게 답입니다. 알았죠? 6번.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6번 해보세요. 6번. 6번. 마찬가지, 그죠? 전부와 직접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면 물었습니다. 그만 차이니까. 고정제조간접비 찾아보세요. 얼마 나와 있죠? 4만 원. 바로 대입합니다. 자, 고정간접비 4만 원이잖아. 그죠? 4만 원 곱하기 생생판. 생산량 몇 개죠? 2만 개. 2만 개 분의 2만 개. 판매량 몇 개? 16,000개. 이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2만 분의 4천. 5분의 1이네. 얼마? 8천 맞죠? 전부가 크다. 전부가 8천 크다. 알았죠? 전부가 8천 크다. 답 1번이네. 4번 풀어봅니다. 4번. 4번 문제. 그 왼쪽에 4번. 예산은 1000개를 만들어서 700개를 팔았다.
다음 갔다. 전부와 직접에서 단위당제 단가. 단위당제 단가는 단가를 말해. 단가. 단가 얼마고? 단가, 단가. 그건 일단은 우리가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그게 보면 제일 좋은 걸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 다 한 거 해볼까요? 우리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 한 거 해볼게요. 전부의 제조원가 뭐죠?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다 담아야 되지 뭐, 네 개. 다시,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 판매 관리비는 아닙니다. 그게 얼마죠? 더 하니까? 33만 원 나오네. 그죠? 직접 보세요. 직접은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까지만. 그죠?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간접비까지만 더 하면 얼마죠? 25만 원. 나왔잖아. 그죠? 몇 개 만들었습니까? 예? 예? 몇 개? 천 개. 요거 33만 원에 천 개 만들었다. 그럼 한 개 단가 얼마? 330원. 요것도 천 개 만들다 단가 얼마? 250원. 이거 묻는 답이잖아. 그죠? 330원과 250원. 알겠죠? 답 몇 번? 2번. 자, 기말 구해볼까요? 기말 한번 구해볼게요. 기말은 지금 보세요. 천 개 만들었다가 700개 팔았다. 몇 개 남아있죠? 300개. 한 개 얼마짜리? 330원. 그럼 얼마? 99,000원. 300개 남았다. 250원짜리 300개 얼마? 75,000원. 그죠? 이익의 차이. 이게 커네. 얼마 크죠? 전부가 얼마 크다? 24,000원 크다. 맞죠? 그럼 요래 해도 되고, 요 시계 한번 여볼까요? 고정 간접비 찾아보세요. 얼마 나와 있죠? 얼마? 8만원 맞습니까? 8만원 곱하기 생산량 몇 개? 1,000개. 1,000개. 판매량 몇 개? 700개. 1,000분의 3. 얼마? 24,000. 전부가 크다. 똑같잖아. 같다. 그죠? 전부가 크다. 예, 여기까지가 전부와 직접.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손익분기점 분석. 여기 무슨 소리냐? 본전 분석.